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지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덕목 다섯 가지 면에서 큰 칭찬을 받았어요. 사업. 이거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삶의 행동, 실천을 말하죠. 신앙의 실천, 그리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19절에 나온 그 다섯 가지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섯 가지 신앙의 덕목이 뭐 한때 좋았다가 반짝했다가 사그러진 게 아니고요. 갈수록 더 좋았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거든요. 여기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이제 칭찬 들은 교회가 또 여러 교회 있는데 그 칭찬 중에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참 귀한 칭찬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에서 그 정도로 칭찬을 들었으니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대놓고 범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의 실천, 그리고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참고 견디는 거, 인내 말이죠. 이 다섯 가지에서 주님께 그 정도로 칭찬을 받은 이제 그런 교회니까 이 교회가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대놓고 범죄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망받을 일, 그거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게 죄구나 하는 거를 모르고서 은밀하게 들어온 그런 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이 다섯 가지 면에서 내가 참 크게 칭찬을 받을 만한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하나 있다. 그 책망할 일이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여기 용납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이세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납했다. 그거는 뭐 마지못해서 인정했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우리말에 용납이라는 말이죠. 마지못해서 인정했다. 또는 그냥 아유 상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두었다. 뭐이 정도 의미가 될수 있겠죠. 근데 이세벨을 용납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이방 여자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합 왕의 부인이 될 때, 그때 바알 신 숭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퍼뜨린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그 선지자들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이기죠. 그때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고 그 부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 그 여자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엄청난 승리죠. 그런데 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일까지 네가 살아 있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그 선지자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세벨은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뭔지 아는 여자고, 권력의 속성과 권력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누르고 통치하는지 그걸 아는 여자였습니다. 무서운 여자죠. 한 번은 자기 남편 아합 왕이 말이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그거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한테 그거 좀 내가 좀 사겠다. 당신 나한테 좀 팔아라. 근데 아합은 왕이잖아요. 근데 나봇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안 팝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것 때문에 끙끙 앓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이고 왕이 뭐 저래? 그러더니 그냥 나봇 그냥 제거해버리고 그냥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여자죠. 권력, 인간 세상에서 권력과 힘과 이런 게 어떻게 작동되고 무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걸잘 아는 여인이에요.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사람의 심성까지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는 여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세벨 그러면 아, 우상 섬긴 여인, 바알 신을 드려온 여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반대쪽에 서 있는 여인이니까 죄인, 이렇게 우습게 여기죠. 가룟 유다도 망한 사람 우습게 여기고, 또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습게 여기고, 뭐 가인도 그렇고. 근데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요즘의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어떤 면에서 무지무지하게 삶의 현장과 진지하게 연관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이 대단한 여자지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똑똑하기로 말하면 첫 번째 가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이세벨이란 여인이, 그런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진짜 이세벨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약 성경의 아합 시대에 있었던 그 이세벨과 같은, 이세벨과 비슷한 그런 거짓 여자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대놓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또 사람들도 아우 저거 거짓 선지자네,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 중에서,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여자를 통해서 어떤 이적 같은 게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신앙의 제일 중요한 다섯 가지 항목에서 큰 칭찬을 받은 교회니까 그 여자가 대놓고 교회를 대적하고, 대놓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대놓고 못된 짓을 하면 투아디라 교회가 그 여자를 왜 그거를 용납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 절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십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은 겉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우리말로 보통 하는 얘기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이세벨, 이 거짓 선지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주님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뜻과 마음을 들여다보면 안 그렇다. 이러는 얘기지요. 어쨌든요, 구약 성경 이세벨은 우상 바알을 들여온, 이스라엘에 들여온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 영적인 행음으로 흔히 비유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음행을 회개하라, 행음하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됐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취급하십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성경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밖에서 공격하는 외부의 핍박과 환란, 이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쓴뿌리, 이게 사실은 더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외부에서 오는 환란과 박해, 거기에 대해서 싸워라.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가 거기에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할때 너희도 칼로 무장하고 싸워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부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허무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무지무지하게 무섭게 대응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 역사에서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이지요. 근데 아론의 두 아들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뭐 혈통으로 세습됐으니까.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면서 자기들 멋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지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태워 죽여 버리십니다. 아론은 자기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자기 두 아들 장례, 아들이 죽었으면 장례 치러야 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가 명령합니다.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지요. 그러나 사적으로는 동생이지만 공적으로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지도자예요. 자기 형한테, 근데 공적으로 대제사장한테 아들들의 손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론은 지금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보다 하나님 앞에 맡은 공적인 직무가 더 중요하다. 손대지 말아라. 아론은 감히 울지도 못하고 자기 두 아들이 불타 죽었는데도 그냥 꿈쩍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그거는 신앙적인 면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고위 공직자다. 그럼 비상 사태가 터졌다. 그럼 자기 집안부터 챙기는 게 아니에요. 고위 공직자는 비상 사태가 터졌을 때 자기가 행동해야 될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공적으로 할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거는 저는 일찍 젊을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본 게, 야, 인간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다 사적인 관계 때문에 지지고 볶고 하는구나.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무서우신 분이에요. 지금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사적인 관계에 어느 정도로 지나치게 얽히잖아요? 그러면 신앙성장 안 합니다. 중요한 문제에서 판단 미스합니다. 아, 그게 명백한 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명백한 죄다. 거기에 가담 안 하지요. 신앙 좋은 사람이 거기 왜 가담해요? 근데 가담은 안 하는데, 에이, 싸우기 싫으니까, 아이, 그냥 난 거기에 대해서 말안 한다. 그게 용납이에요. 근데 왜말안 하냐? 아유, 그 사람한테 내가 신세진 게 있으니까. 그게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국가적으로 말하면 공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문서 위조보다 공문서 위조가 훨씬 무서워, 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거룩한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은 공적인 입장을 가져야 돼요. 사적인데 얽혀서 지지고 볶고, 저 사람 나랑 친하니까, 아유, 저 사람한테 내가 신세 졌으니까, 저 사람 나랑 외가 쪽으로 어떻게 해서 친척 되니까, 나랑 동향이니까, 그런 거를 끊어버릴수록 신앙적으로 눈이 밝아집니다. 명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부적인 문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멸망으로 가고 말았지요. 그건 내부적인 쓴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단지 속였다는 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임을 당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으로 죽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다룬 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쓴뿌리를 하나님은 가장 무섭게 다루셨어요. 외부에서 오는 박해에 대해서 너희도 똑같이 맞서 싸워라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 원수를 너희들이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이든 안에서 일어나는 쓴뿌리든 그 원수 갚는 건 너희가 직접 하지 말아라.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밖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 그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처리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좀 늦게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성경을 가만히 살펴봐도. 근데 교회 공동체 내부, 거기에서 일어나는 쓴뿌리, 그것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무섭게 처리하십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 가운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쓴뿌리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가장 무섭게 하나님이 치리를 하시고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 보낼 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거는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거짓 여자 선지자 이세벨 같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대요. 근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우상 숭배, 그를 영적인 간음에 비유하면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의 자녀, 이거는 추종자들을 말해요. 그 추종자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도록.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는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큰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정치나 이런 건잘 모르지만, 중국이 티벳을 독립시켜 줄 수가 없어요. 티벳을 독립시켜 주면 현실적으로 중국은 중국 정부에서 공적으로 인정한 소수민족만, 공적으로 인정한 것만 54개인가 그렇게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훨씬 더 많대요. 그러면 티벳이 우리 독립시켜달라?
그 정도 돼서 완전히 독립시켜줬다 그러면 다른 소수민족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디 한 군데에서 반역을 한다,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아예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다른 데가 감히 엄두도 못 내게. 근데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공안 통치를 한다, 또 무슨 독재를 한다 그러면 본때를 어떤 하나를 딱 샘플로 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간 존재의 모든 데서 마찬가지인데 나쁜 쪽도 마찬가지고 좋은 쪽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두아디라의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여자 선지자 이세벨 그의 추종자들을 아주 엄하게 다스리시죠. 왜 그런가요? 다른 모든 교회들도 그걸 보고 샘플을 보고 오,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숨긴 생각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그리고 성경을 글자 그대로 묵상하니까 성경을 뭐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쭉 그러는데 그러면서 성경은 나하고 언제나 요만큼 거리가 있어. 여기에 무슨 막 같은 게 있어. 성경 멀쩡하게 읽고 암송하고 다 그러면서도 내 신앙은 여태까지 내가 습관 들어온 내가 익숙해져 온 그 신앙 스타일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아. 그 사람은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뭐 목사가 꼭 신앙이 더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한 40년 신앙 생활 했으니까 저는 계속 또 목사로 걸어왔으니까 아주 끙끙거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어긋난 건 안 쫓아간다. 그러니까 조금은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저는 걸어온 사람인데 그런데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아 이런 점에서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 1년에 통독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암송도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성경 읽을 때 제 아무리 읽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스타일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아. 그건 성경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읽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다가 정확히 읽으면 이게 그냥 마음에 이렇게 닿으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 스타일, 그 습관, 그게 중심이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중심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 스타일, 그건 일반 종교에도 다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종교나 다 기도할 때 앞으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 세계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리고 방언하는 것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세계 모든 종교에 다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기도 많이 하면 그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사람은 편해져요. 근데 기독교적인 기도만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종교 거기는 구원은 없지만 사람은 영과 정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수련을 하면 다 마음이 편해져요. 기독교 아니라도 세상에 정신 수련하고 요가하고 다 있잖아요. 그거 하면 마음 편해져요. 건강도 좋아지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겨우 그 정도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구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셔서 오로지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해요. 아유, 난 거기에 난 관여하지 않았어. 그러면 회피될까요, 죄가? 아닙니다. 용납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유 나 점잖게 그냥 나 싫은 소리 안 듣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내 거룩한 교회가 쭉 이어지는데 중심에서
진짜로 애썼다. 이렇게 칭찬받을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넌 세상에서 신앙생활은 잘한 것 같은데, 넌 참, 너 보기에는 점잖게 걸어왔는데, 내 거룩한 교회 짊어지고 오진 않았구나. 이런 얘기 들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번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갈 때는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최종 결산이에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큰 칭찬받는 그런 인생 되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모두가 그런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걸어온 삶잘 돌아보면서, 또 돌아오는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할 게 무엇인지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또 1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내년 주님 앞에 더큰 복을 받고, 그 복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두아데라 교회가 받은 다섯 가지 덕목의 큰 칭찬, 거기에 신앙의 용기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경의 말씀대로 섬기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삼 공동체에 대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12개의 미션 센터 비전을 인도하시고, 7개의 선교부 정기 기도 모임과 소울 프로젝트 사역을 축복하소서. 각 기관 정기총회와 싱크 청년부 정기총회를 통해 귀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11월 15일 가을 행복 VIP 초청 예배 영혼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교구와 준비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2016년 수험생과 취업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함께 명단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